아세요? 뭐? 리신이 음파에 못 맞추고 저 와드를 타고 카시 찼잖아요. 그때 람모스가 바이를 땡겼어요, 도발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카시가 의도한 건지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람모스 뒤로 전멸을 탔어요. 네. 허카 영상을 전멸로 맞추려고. 람모스를 보고 있어야 되죠. 도발 걸린 바이가.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맞아, 저도 봤어요. 전멸 타는 거. 그게 정멸이, 정가. 그게 정말 의도한 건지. 금방 알아요. 아, 딱 보면 알죠. 사이즈 나오죠. 정말 힘든 점이죠. 자, 여기서 리신이 찼을 때 카시오페아가 정말 석화 맞추려고 전멸을 람모스 뒤로 쏙 탄 건지 살려고 탄 건지. 자, 자, 살려고 탔어요. 살려고 탔습니다. 눈이 맞습니다. 네, 살려고 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네. 살려고 탔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맞을 것 같다고. 아, 이거지. 그 탑을 멋있다 지금 럼블 잡아냈어요. 럼블 잡아냈어요. 쏠킬 냈어요. 다행입니다. 랜선 타고, 왜냐면 이거 바위 봤기 때문에. 미드가 약간 지금 계속해서 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3대 세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시오파의 단점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확히 픽 순서를 못 봤는데 진짜 바위를 카시 보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1픽이었어요 카시가. 물론 뭐 수압 이런 거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네. 아, 너무 무서운데요 바위. 원콤이에요 원콤. 걸리면 죽어요. 네. 아, 리시 뒤로 올 수도 있어요. 또 리신 또 지금 리신이 적극적으로 느리고 있어요. 왜냐면 생존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거기다 바위가 궁을 꼽아놓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어? 이건 못 가죠. 리신 아직도 안 갔어. 나 카시만 누리면 너무 편하잖아. 리신 입장에서는 생존기 없으니까 Q 맞추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아, 와, 리신 딜도 만만치 않고요. 너무 와. 안 맞았어요. 이야, 전멸 판단 좋네요. 음파 쏘는 판단도 좋고. 안 맞았습니다. 이건 다행이에요. 이러는 동안에 우공이 크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당장 레드블루가 있는 바이랑 시간 끌리면 좋죠. 와, 리신은 지금 아예 미드에서 사는데요? 네. 왜냐면 바이가 확정 궁을 꼽으면 죽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와, 진짜 믿음만 옵니다 계속. 네, 블루 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시의 어떤 단점은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죠? 와, 쓰레쉬 한번 그냥 던져본 거죠. 오, 올라오! 왜 그래? 전면 믿고 남머스 도발 파이팅! 그래보지 그래도 부서지만 죽지 않았고요. 궁극기 오늘 바위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 바위가 캐요! 죽으면서 바위가 탱키에요. 바위가 탱키에요. 와, 바위가 죽어버렸어요. 오래 버텼어요. 와, 바위가 너무 탱키해가지고. 어, 그치. 오, 준비 좋은데요? 잡았습니다. 자, 바위. 우와, 앞전멸. 우와, 살고. 자, 장승민도 살았어요. 와, 스트레시 판다. 와, 시야가 계속 궁극기 쓰고. 우와, 사거리 이용해서 무빙샷. 우와, 우와. 어, 이거는 손해를 좀 안네요. 손해를 봤습니다. 와,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심리전이 두 번 세 번 오고 갔어요. 휘말리는 싸움. 무엇보다 바위가 지금 거인의 오리띠에 탐식이 망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탱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티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후반 안 넘어가면 체력 템이 더 탱키해요. 그럼요. 네. 아, 저게 탐식이 망치와 거인의 오리띠가 얼망이 뜨면 진짜 도움 못 떴어요. 가는 거예요. 얼만 떴어요. 걸리면 바이예요. 얼만 떴어요. 걸리면 바이예요. 상대가 카시를 약점을 정말 잘 노렸네요. 바이도 그렇고 리신도 그렇고. 네네. 도망을 못 가니까 바이로 확정기 넣고 리신이 Q 맞춘 다음에 끝내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특히나 서로 1대1 싸움에서 카시가 전멸을 쓰고 펍을 당했던 거. 그게 거기서부터 컸어요. 너무 꼬였어요. 컸어요. 전멸이라도 살아있었으면 다음 텀을 넘길 수 있는데 탑갑니다. 로밍 한번 가요. 자, 하지만 지금 라인이 많이 밀려있거든요. 다이브인가요? 다이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500이 있으면. 자, 눈치챘어요. 눈치챘어요. 와, 눈치챘어요 람머스.
덤블 눈치챘어요. 믿음이 하니까. 네. 남모스도 안 보이고 바텀 있는 것도 아니고 뒤로 빠집니다. 어, 근데 이게 와드가 박혀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감으로 뺀 거예요. 그렇죠. 바이 로밍, 바이도 로밍입니다. 얼망이라서 와 진짜 센데 이거. 정글이 오글로드도 안 떨지도 않아요. 아 바이바스 크레센도 안 맞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꼽혔어요. 길 보세요. 얼망이에요. 얼망이에요. 랜턴 못 타요. 아 타러 뒤로 돌면 좋습니다. 와 아니 바이가 궁극기 꼽았는데 그 부피가 3분의 1 남았어요. 그만큼 세요. 지금 시간 대비 바이가 5킬입니다. 거기에다가 CS도 전체 1이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바이가 미션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분량 1이 바이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잖아요. 아 그럼 네. 아 그래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번 경기에서 다른 미션 해도 돼요? 지금 1000골드 밖에 차지 않나요? 어 그러네요. 1000골드 밖에 차지 않네요.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1000골드예요. 자 럼블 이퀄라이저 있나요? 하이브 없습니다. 럼블 이퀄라이저 있나요? 이퀄 없어요. 없어요? 11시 자 11시면 이거 이퀄 없으면 카시 못 잡는데 왜 왔죠? 3인 다이브예요. 3인 다이브. 우와 이퀄 눈파 못 맞췄어요. 이야 정면 네 뭐 산게 아, 어딥니까? 산게 어디에요? 아 이퀄이 있었다면 지금 돌아왔네. 네. 이퀄이 있었다면이라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정시 잘 아니 왜 그래 럼블 입장에서 아 왜 그래 럼블 입장에서 야 나도 오잼 있는데 오고 에이 럼블 입장에서 그래요? 네 그래도 궁극기도 쓰고 전멸도 빠졌지만 우와 죽어요 이거 죽었습니다. 야 씨 바이 딜 진짜 이 확정 CC가 너무 무서워요. 방금 럼블이 그 럼블이 된다 카시가 궁 쓰고 전멸시는 판단 정말 좋았어요. 어 중간 이게 용감합니다. 아 용감하죠. 아까 용 못 먹었어요. 빨간 딜코 용 시간에 재서 뒷말로 알려주죠. 용이 지금 네. 와 보고 왔어요. 얼망이에요. 얼망이에요. 잡혀요. 누나 왜 전멸 썼죠? 잡으려고 따라서 잡으려고 같이. 우와 쓰레쉬 판단. 하지만 어 전멸 판단 좋았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과는 좋았죠. 너 혹시 다이아예요? 다이아입니다. 그부 아. 우와. 아 도박인데 또 나. 우와 딜바. 아니 뭐. 전장을. 아이씨. 12키 중에 7키 사우시에요. 너무 잘하는데요 상대가. 결국에는 미드를 계속 파는 것이 중요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파란 팀 도주기가 없는 카시가 유일한 도주기가 전멸인데 이게 죽음에서 빠졌던 게 너무 치명적이었고 우와 럼블 오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요. 도주기가 아세요? 없으니까 이퀄 없는데 그냥 이겨요. 에이 전멸 쓰고 그냥 확정 잡. 에이 안돼 지금 석가형사 두 명 맞췄어요. 예 그래도 보여줬어요. 이렇게 쓰는 거다. 만약에 다섯 명 있었으면 죽더라 다섯 명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럴 수 있었겠죠. 네 하지만 다섯 명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네. 저 바닥에 있는 돌들은 뭐죠? 카신가요 저거? 그렇겠죠. 어, 왜 자기가 돌이 되지? 아니면 석화영시의 자네들? 어, 아 석화영시의 자네들 본인은 시체 같기도 하고요. 저기 꼬리도 있는 거 보니까 느낌이 약간 네. 4번 그 4번 척추? 네 4번 척추가 빠져있는 거 봐서 네, 얼굴이 맞아요. 여기 있네요. 얼굴이 네. 여기 있네요. 얼굴이 여기 있고 손이 여기 있네요. 어. 손가락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손가락은 어디 없어졌는데 유실됐는데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조금 어려워요. 분명히 처음에 말렸고 그 말린 상처를 상대가 집요하게 팠기 때문에 걱정하기엔 좀 어려운 분이 하지만 한타가 있어요. 아 근데 한타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바이가 원딜 문명으로 답이 없거든요. 저 이 미션 걸어도 되나요? 오공이 다섯 명을 에어본 뛰었을 때 카시가 공중에서 어 잡으면 자 그러나 바이가 너무 단단해요. 바이가 너무 단단해요. 자 그럼 도발 잘 들어왔어. 근데 이 코너 잘 들어왔는데 잘 들어왔어. 이거 선타 좋아요. 선타 좋아요. 따라갑니다. 이쪽 뒤에 잘 싸웠어요. 카시가 따라가죠. 이거 계속 따라갑니다. 이길 수 있어요. 저봐 포세미지 장승배기. 자 오히려 럼블이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죠. 자 이제 한타를 이제 봤습니다. 딜은 진짜 세요.
와, 그 사실 그 AP 유저 그 챔프들이 저 마관 씨네 기계한다면 나오면 비전 어느 정도 나오긴 해요. 특히 그런데 카시오페아는 특히 폭딜이 된 챔프라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근데 이 정도 흘러갖고 만약에 게임 시작했는데 아 게임 끝났는데 비리면은 루카 진짜 루카네요 그냥. 그리고 어느새 4킬 다 됐어. 어? 킬 세탁했어요. 어 뭐지? 킬 세탁했습니다. 이야 이거 충분히 가능성 있겠는데요? 아직 경기 몰라요. 네. 3천 2천 골드 3천 골드 차이 3천 골드. 그치 아까 말씀드린 다 끊겼는데 5공이 5명 엘브 뛰었을 때 카시가 공중에서 석화 5명 맞추면 어 맞추면 칭찬이 되겠네. 네. 정말 명장면으로 제가 길이길이 꼭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떨어지고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은? 위에서 걸리나요?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런상. 근데 내려오기 전에 석화 상태에서 내려오기 전에 5명이 다 종량 쓰면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공이 궁 썼는데 5명이 뛰다 뜨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종량 쓰면 종량이 돼요? 돼요. 정말로? 돼요. 확실해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요? 되게 근데 클린지를 해야지. 어? 그... 이거 1대1에서 이기려고? 그거 있나요? 그 뭐죠? 어 무한의 대검인데 모랑이 아니라 뭐하죠? 그래보죠? 어? 잡으려고 아니네요 그냥 지나가는데? 네 그냥 지나가네요 네 와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어? 궁극기 거리가 아 못 밀었어요 아 얼망해 얼망해 얼망해요 이퀄라이저 제대로 깔렸어요 빼야돼요 그냥 빼야돼요 잘 뺐어, 잘 뺐어. 어디 가야지? 와, 정경영! 대박! 와! 앞에 대주 대박! 와, 경기! 와, 그래도 그래 보죠. 방금 석하영 씨가 크레센도가 너무 잘 들어왔어요, 둘 다. 와! 바로 잘 찼죠? 우와! 도박! 도발로 미끄러우고요! 경기 클라스! 와! 크레센 공기 대박! 와! 밀고, 결국 잡았어요, 카시가! 실산! 실산! 은파! 장승백이, 장승백이! 우와! 경기! 장승백이! 자 이거 보라팀이 져요! 보라팀이 져요! 늘어졌어요! 늘어졌어요! 자! 은파 맞았어요! 은파 맞았어요! 아! 아! 은파를 맞았어요! 은파를 맞았어요! 아! 고개를 숙이지! 아쉽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전 서포트들이 진짜 야! 거기서 사실 여기서 궁극기 잘 썼거든요, 석화영씨로. 잘 끊어서 잘 빠져나와서 3명만 타겟팅이 잘했는데 5공이 궁을 썼는데 거기다 크레센도 가... 근데 5공 궁도 망했는데 다 맞았어요, 크레센도를. 아... 5공이 저는 제 팽인 줄 알았어요. 제자리 돌기 돌기를. 그러니까요. 그거 만약에 들어가서 다 맞았으면 한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5공이 전멸까지 살아있었으면 만약에 카시가 석화 맞췄을 때 그냥 들어갔으면 압승에서 압승. 그쵸. 경기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이 끊겨서 말을 하다 말았는데 망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만약에 카시가 평타를 치거나 흥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망령의 영웅까지 나왔고 스택이 풀스택. 어? 풀스택이 벌써? 네 대천사회폭 나올 수 있어요. 카시는 뭐 워낙 스킬을 많이 찍으니까. 네. 어? 걸렸어요? 자 그러나 풀스택 써야죠 그냥. 그렇죠. 잡습니다. 소나 무조건 잡게요. 아 신스탄 좋았어요 방금. 3킬 3호씨 가져갑니다. 네. 하지만 그 사이에 바위가 탑을 밀었고요. 자, 이거 너무 이퀄라죠? 여기서 잘 끄고, 시간 잘 끄고, 스트레시가. 욕 먹고요. 재밌는 게. 도망, 도망. 오. 우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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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랜턴. 이퀄, 뛰었고. 아. 랜턴, 랜턴, 랜턴. 딜, 딜. 상승되기 딜. 아. 석화영씨? 석화영씨! 나이스! 대박! 나이스! 그런데 여기서 그리브즈가 죽으면 안 되죠. 아, 석화영 씨 대박이 안 났어야 되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어! 잡히죠, 와, 오케이. 레드블레이어 얼마 뺐어요? 무빙바요, 무빙 당겼어요. 스트레치. 스트레치. 무빙게. 좋습니다. 무빙 좋아요. 이 무빙의 원천은 석화영 씨. 석화영 씨였어요. 네. 석화영 씨였어요. 당겼으면 죽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거기서 그냥 만들었어요. 아까 인터뷰 생각나지 않나요? 다섯 명 석화 만들기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세 명까지 성공했습니다 오늘. 세 명 있는 자리에 쐈는데 세 명이 맞은 거예요. 와. 이거 글로벌 군대 팽팽해졌어요. 몰라요 경기. 와. 경기 몰라요. 수준 보소.
응? 저는 카시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조중이 없으니까 포지션 잘 잡아야 되고 그렇죠. 원딜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쓸 때 프리딜 할 수 있을 때 프리딜 하고 나를 노린 것 같으면 빨리 빠져야 돼. 아 정확한 말했어요. 원딜 같이 해라가 뭔 말이냐면 원딜 유저 아니면 딜을 잘 못 넣어요. 카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인 잘 잡고 있어도 막상 뒤에 있어도 딜을 잘 못 넣을 수 있는데 장생백이님 지금 딜 넣는 그렇죠. 와 거의 딜로스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지금. 거기다가 궁극기까지 정말 완벽하게 쓰니까 그리고 내가 보기엔 궁극기를 네. 약간 생존기 비슷하게 쓰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생존기가 없으니까 내가 물렸을 때 그것을 생존하는 데 쓰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왜 그러냐면 크레센드랑 다른 게 저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오 이퀄라이저 그리고 빨리 뽑기로 이퀄라이저 피했어요. 네. 따라가고 이어서 장생백이 궁극기 궁극기 나이스 들어갔어요. 어 진짜 잘했어요. 자 굉장히 잘했죠. 자 얼마 있어요. 어 가영신 우와 카시 옴페아 아 이제 크레센도 크레센도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불쌍 오공 오공 이거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평 이길 것 같은데? 평 뛰어 이 평 이길 것 같은데? W 돌아오죠? 아 아 아쉽다. 기력 정말 아쉽네 리신 기력. 이번 한타는 상대방이 승리. 지금 아까 그 카시오페아 궁극기 얘기도 했었는데 소나도 서로 잘 아꼈다 써요. 양 팀이 다 네. 잘 쓰네 궁극기를. 그리고 저도 뭐 물론 많이 보진 않지만 대회 그 프로 선수들 경기도 가끔 보거든요. 이 선수들이 오늘 보여주는 경기력이 좀 높아요. 높네요. 네. 대천사의 폼 나왔고요. 카시오페아. 이랬는데 끝나는데 딜량 1일 수도 있어요. 압도적 1일 수도 있어요 정말. 물론 아직까지는 약간 제가 보기엔 바이나 그레이브즈 혹은 럼블? 아니요 제가 느끼기엔 카시오페아입니까? 지금 큰 차이 안 나요. 아, 만약에 1위가 아니더라도 큰 차이 안 나고 1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상대 송나가 크레센도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계속? 그러니까 카시오페아랑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딱 써요. 네. 얄밉다. 세이브해놓는 느낌이에요. 와 비장의 카드 그냥 보인다고 쓰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딱 필요할 때 딱 써요. 조커처럼. 그러니까 미카엘의 도가니 쓰레쉬 원딜 살리려고. 근데 그 쓰레쉬가 가는 미카엘의 도가니가 너무 든든한 게 저 쓰레쉬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든든한데요 미카엘의 도가니. 오공은 얼망의 치득 양날조끼. 네. 어? 봤어요 바로. 아까부터 바이나 리신이 물 때 럼블이 이퀄라이저 까는 게 오! 오. 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어, 비지수? 이건 아니죠? 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일시하면 안 돼요. 얼마 있어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슬아슬 한 방입니다.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서 이게 확 뛰어. 근데 이거 바위 무는 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소나 걸렸어요. 크레센도 하지마. 걸렸어요. 이코도 대박. 속가임 대박. 네 대박. 이코도 대박. 와 궁극기 다 대박. 와 오고 궁극 대박. 오고 대박. 두꺼워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드래곤도 잡아야 돼. 잡고 잡고. 장생백이. 오국이 이번에 진짜 잘했죠. 아. 달려 달려. 어 위험해 하면 안 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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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양 팀. 클라스 진짜 오늘 CLASE 와 지리네요 진짜. 자 이거 너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양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파괴 되었습니다. 빠지고요. 네. 근데 블루 있나 보고 바텀 한번 정리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빨리 먹고 가야죠. 레드만 먹고 빠지는 랜턴 주겠죠? 안 주는데? 안 줘도 안 돼요. 어 여기 이제 먹었어요. 여기 아까 끊겼거든요. 사실 아까 너무 욕심냈어요. 그 레이스 밑에 와드 체크는 소나 위험했어요 너무. 그렇죠. 쓰레쉬도 이제 예언자가 먹지 않을까 싶네요. 먹겠죠? 소나가 먹은 거 봤는데 안 먹으면은 이거 좀 손해가 있는데. 어, 정마성을 하네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급하다. 이쪽이 급해요. 이쪽이 급해요. 맞네. 어?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브라스? 위험할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서폿이 없는 거예요. 딜러가 없는 게 아니라, 쿠커가 없는 게 아니라 서폿이 없는 건데요. 이니시 걸죠? 걸어요. 걸었어요. 이니시 걸었어요. 이쪽이 중요하죠? 이퀄라이저! 람버스 도발! 이퀄라이저 대박! 자! 장승백이! 아껴놨다가! 아~ 죽으면서 맞았어요. 아~ 죽으면서 아~ 크레센도! 이걸 또 아껴놨네요, 크레센도를. 아, 여기 이퀄이 대박이었네. 여기다 이퀄 깐 게. 네. 다 여기 생겼어요. 람버스가 시체가 4개 정도 여기 있죠? 네. 3개죠, 3개. 지금 누가 누군지 분간이 잘 안 가네요. 그레이브즈, 카시오, 바이. 네. 이게 누구죠? 이게 누구야? 오븐인가? 아닌데? 누구야? 람머스. 람머스. 아, 람머스는 뒤집어져 있네요. 다 뒤집어져 있는데요? 네네네. 야, 럼블이 람머스한테 도발 때려가면서 살짝 물렸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재고 있다가 이퀄을 끝까지 참다 썼어요.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궁극기 다 참다 쓰나요, 다들? 아, 필요한 타임에 소나 크레센도 끝까지 아꼈다가 도망가는 거 하나 딱 잡는 거 보세요. 거기다가 장승백이님이 마지막까지 석화의 응시를 아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썼는데 석화만 됐어요. 네, 본인이 썼어요. 네. 그리고 석화를 마치 본인이 당한 것처럼 그렇죠. 날아가 버렸어요. 네. 이제는 3천 정도 차이. 거기다가 바론 버프 있고요. 이번 타이밍 잘 맞게 됩니다.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이번 경기 망했는데 딜 꽤 제법 나왔을 것 같거든요. 자, 평타만 쳐도 딜이 하겠는데요, 이거? 오. 바이가 미드 바이밍에도 불구하고 템플 자체를 탱차에 갔어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탑 50보다 탱차에 갔기 때문에. 오! 아! 지금 스킬 연계 끝나기 전에 죽었어요. 아, 이거는 좀 무리했네요. 아무리 친구들이 그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시야가 없었는데 이런 거 그냥 죽는 게 낫죠? 지금 무리하다가 정말 큰 실수였어요, 반대. 반대로 얘기하면 리신이 되게 날카로워요. 네. 아까부터 라인전 단계부터. 그래도 큐를 라인 클리어 아껴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교수도 이럴 수도 있어요! 리신 간다거든요. 이퀄이 가요! 대전까지 했어요! 와, 누가요? 와. 꺼리 세로로 딱 일자를 따지면서 아예 갈라버렸어요. 네,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었죠. 저 바이 전사. 우와. 바이 전사. 그래도 바이 전사. 네? 무리합니다. 끌었어요. 끌고 죽었어요. 끌고 죽었어요. 그래, 우와. 정렬. 얼마. 뒤에. 우와. 잘해. 잘해. 가요. 전파. 끝났어요. 크레센도. 와, 이거 베리 돌아왔어. 와! 이거 소라스키 방어! 우와! 경멸! 클라스! 얼마! 실드! 자, 바론 버프! 5분만에 한 번 남았어요! 5분만에 없어요! 5분만에 한 번 남았어요! 거리 재는 거 봐요! 자, 거리 재는 거 봐요! 카시오페아! 자, 5분만에 한 번 남았어요! 카시오페아! 자, 뱀! 원숭이! 다 뛰네요? 12지진? 아니 안 갔는데? 와드 있어요! 근데 리신도 지금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갔으면 안 돼요. 이쪽은 채로 차고 있거든요, 지금? 원래 그 플라스코 먹어서? 아, 경기 재밌네요. 항상 말하지만 쿵짝! 박수도 손뼉이 마주쳐야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 팀이 경기를 너무 좋으니까 장생백이님도 빛이 나요. 네. 그래갖고 지나가는데 여기 리신이 집 가고 있었거든요. 네. 소나가 스킬 써가지고 리신한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걸렸어. 걸려가지고 갑자기 딱 들어가지고 여기 봤어요. 네. 아. 소나가 의도한 거면 진짜 고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리신을 보게 만든 거죠. 왜냐면 그렇게 안 했으면 소나는 무조건 죽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덕분에 리신을 보여줘서 리신에게 타겟팅 잠깐 돌아간 사이에 둘 다 살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그것까지 그린 거면은 낮게 오셔서 작가하세요. 그렇죠.
돈 얼마였어요? 가격이? 800원. 장출 마법봉 정도? 그래서 라바돈이 좋은 모자? 지금은 사실 라바돈이 베스트죠. 완전 베스트예요. 아, 박철 마법봉. 예. 라바돈. 오, 꼬리! 빨라요, 빨라. 야, 저 좀 쓰라리지 않나요? 저렇게 좀 마찰 많이 하면?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걸어다니는 애들은 뭐 발 아파서 어떻게 걷겠습니까? 신발 있잖아요. 오공도 신발 신었나요? 신발 신는 거. 네, 신었어요. 아, 이거 충격적인데요? 오공 신발 신었어요. 신는 게 더 신기해. 이거 충격인데? 이신 맨발이에요. 얘네 벗고. 아, 얘는 원래 이런 수행하는 애들은 바위 같은 것도 막 타고 다니니까. 그렇죠. 손하는 다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야 돼? 가강이네, 진짜. 네. 중요합니다. 유명하다. 맛 있어요. 놀이 그리고 꼬시는 느낌? 어. 만약에 여기 굴순이라면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가서. 야, 근데 소나가 아꼈어요. 아꼈어요. 아, 쓸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랜턴이 보이니까. 네. 뻔하니까. 뻔한데 여차하면 진짜 못할 수도 있었거든요. 자. 아, 너 눈피가 너무 많이 맞아. 이퀄라이저 직사했어요. 그래도 직사했어요. 아. 그래도 잘 싸웠어요. 생각보다 잘 싸웠는데. 그래도 이거는 힘들죠. 잘 싸워도 안 돼요. 그래도 녹았어요. 장군대기는 궁도 못 썼어요. 너무 이미 그래도 확 녹아버려서. 네. 뒤에 있다가 허벅지로 한타 차면 거거든요. 장군대기님은 그거 보니까 궁이 정말 필요할지 아니면 안 써요 그냥. 파란 템포 차비 가게. 오, 깜짝아. 깜짝이야. 기분이 줄 알았네. 자. 라바스 녹을 수도 있어요. 스키. 다 죽어요, 들어오면. 딱 미신 눈치 봐서 빠질 거거든요. 시간 잘 끕니다. 네, 미신 일부 연기하는 거. 맞췄어요! 와, 잡고. 우와. 에이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억제기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래오지 나와서. 자. 억제기, 이것도 못 밀 수 있어요. 눈치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낮에다가 먼저 직사할 수 있습니다. 억제인 지켰어요. 네, 억제인 지켰어요. 억제인 지켰어요. 오히려 2킬하고 1대3 한 상황에서 억제인 지킬 거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차라리. 다 민병됐네요, 지금. 신발들이. 그레이브즈만 경로. 그래서 그레이브즈가 지금 템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레이브즈도 사거리 짧고 어쨌거나 카시도 좀 앞에 있는 걸 때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이 두 누커가 못 챙겨 먹거든요. 결국 람머스랑 오공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딜러들이 나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대다가 지금 아까 카시가 리신한테 차이고 그리고 그레이브즈는 방금 그냥 녹았잖아요. 아무것도 타고. 그렇죠. 병대. 자, 또 바로. 오. 사이 박수요. 긴장된 순간입니다. 자, 럼블 존나 있습니다. 럼블 궁. 럼블풍! 위험해요! 럼블딜 너무 세요! 들어가셔야 돼, 이쪽으로 들어! 망해서 이거 싸우면 안 돼요! 그냥 빼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3명 석가 형식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빼야 돼요! 혼자 들어갔어요, 바위! 와, 그래도 리신 잡고 크레센도 하지만! 와! 대박! 양팀 진짜! 이거! 우와, 판단 좋았어요! 가시 뒤로! 가시! 미치! 가시! 아! 막싸움! 아! 러브샷! 이거 진짜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 뭘 다시 봐야 되냐면 이건 다시 봐야 돼. 뭘 다시 봐야 되냐면 바위가 궁을 꼬박꼬박 카시한테 그때 정면을 써서 바위를 낀 이니시에이팅이 아니라 바위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궁 꼽히고 보자마자 정면을 써버렸어요, 일부러.
혼자 들어오게 해서 바위를 빨리 녹이자. 그렇죠. 만약 전멸 안 썼으면 바위가 녹기 전에 다른 애들 합류한단 말 거리가. 여기 리신 장... 와 이건 뭐 여기서 돈 안 중요해. 당에서 석화영씨 썼고요. 지금 바로 여기서 그레이브가 대박. 빨리 속도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다시 오피아도 많이 쳐서 여기서 딜. 여기서 딜. 람버스 전멸 쓰고 소발 판단 다 들어와. 여기서 프리를 하는 거야 지금. 와 벽 너머에서. 벽 너머에서. 찔끔찔끔. 단호 정말 또 명장이 뭐냐면 여기서 저 블루 부시 있죠. 한방 아 하고 죽어요. 네. 저 블루 부시에서 더블킬. 궁극기가 반경 1cm. 아. 반경 1cm 안에 궁극기 5개가 들어왔어요. 50의 회전격. 네. 소나의 크레센도. 그리고 카시오페아의 석화영시. 람버스의 궁극기. 거기에 또 하나 뭐였죠? 럼블의 이퀄라이저. 5개가 깔렸어요 순간적으로 궁극기가. 자 그레이브즈 영약 샀고요. 네. 어 라모스 라바전에 죽어요. 어 죽어요. 그럴 리 없겠죠. 오라클 예언장 영약 이쪽도 미카엘 도가니 그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최고 딜리안을 뺏겠다는 거지. 앞빨리 뽑기. 죽어도 돼. 딜만 많이 넣으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웃기다고 보기에는 위에 카시도 상태가 좋진 않아요. 네. 네. 이쪽은 14, 6, 18. 맞죠. 풀템이죠, 안 팀다. 거의. 상대 팀은 럼블이랑 바이가 너무 잘 해줬고 저희 팀은 우공이 너무 잘해줬어요. 양 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네. 와 이게 챔프의 조합 자체가 서로 그래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서로 궁극기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져요. 네. 스마일 크레센도와 이퀄라이저 그리고 50의 회전격과 카시오페아의 응시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타이밍이 아 지워야 되는데 이거? 럼블 지금 바텀에 있는 거 보고 들어갑니다. 어 그래도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 딜이 럼블 빼기도 무시무시하거든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샌디지 그림 나올 수 있어요. 와, 아 빨리 뽑기 뭐죠? 아 빨리 뽑기는 좀... 전체 1위 하려고 딜량. 석화영 씨 제대로 썼어요. 아 이퀄라이저의 회전격 인파 맞고요. 다 죽었어요. 아 기분 빨리 뽑기는 좀 아쉬웠네요. 이거는 뻔한 건데 골 들어가다니요. 빨리 뽑기 빨리 죽기가 됐어요 그냥 진짜. 빨리 뽑기도 분명 실수였는데 저 소나 혹시 크레센도가 뇌에서 무슨 음파 날리는 건가요? 어떻게 바로 저게 나가죠? 계속? 그 부가 빨리 뽑아서 그 앞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발이 크레센도 뽑혔어요. 아 그리고 어떤 그 한타의 게 너무 아쉽습니다. 끝났죠? 끝났어요. 뭐 경기는 아쉬운데 딜량 1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딜량까지 보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기는 아쉽게도 경기는 졌지만 정말 이런 게 명경기거든요. 그렇죠.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인들은 장승백이님은 1경기 패배. 네. 아 궁금해요. 라인에서 진짜 말린 거 치고는 잘했어. 말렸는데 어느 정도 나은지가 궁금해요. 과연 1인데요? 만원 축하드립니다. 딜량 1이에요. 거봐 내가 이거 그래서 이 미션 야. 이 미션 자체가 카시오페아 전용 미션이라니까. 딜량 1이에요 그냥 1이에요. 그렇게 초반에 쌌는데 야 나는 똥량 1일 줄 알았는데 딜량 1이에요. 딜량 1이에요. 만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아니죠. 네. 이제 2분 남은 두 경기 5명 역시 카시. 네. 역시 딜량은 카시 초반에 자. 그렇게 사실은 말렸는데 미드밖에 안 봤어요. 탑이랑 정글이랑 탑이 미드밖에 안 왔어요. 심지어 탑까지 미드로 왔는데 와 진짜 충격적인 건 50 딜 그런 게 아니라 바이 딜이네요. 바이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딜이 없어요. 뭐지 이게? 그러니까 궁한방이에요 그냥. 바이 그게 막 이렇게 괴롭혀주고.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마무리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2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즈릅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